이런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우리는 마이크로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크기 정도는 먹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자주 먹는 과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야 한다는 마음은 솔직히 저도 있긴 하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걸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인체에 영향을 주네 안 주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영향을 줍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뒤로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유 자체가 플라스틱을 안 쓰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들이 완전히 회수되지 못하고 바다로도 떠내려가고 산에도 묻히고 계속해서 낡아가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은 굉장히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뮤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최근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한 것들을 보니까요, 생수 1리터에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가 들어있더라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마인 응용과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생수병 뚜껑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하는 그 순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는 과정에서 리터당 12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고, 11번 정도 여닫은 뒤에는 24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깨끗한 걸 딱 뜯어서 먹어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먹는다는 얘기고, 들고 다니다 보면 꾸겨졌다 폈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찬물을 부었어요 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이 계속 물에 섞여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요새 식당에 가보면 플라스틱 통째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먹고, 한번 쓰고 버리기 왠지 아까우니까 산 김에 생수 다시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경우 있는데, 그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겠다,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럼 얼른 쓰고 버리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려진 곳에서 방출이 되고 식물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 쌓이고, 그것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한테 점점점 누적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토양에다가 완두콩을 키웠어요. 그거를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흙에다가 다시 심었더니, 그 다시 심어서 나온 콩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것처럼 세대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발생된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다, 일단 깨끗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물 건너 갔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인지 못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쓰고 있는 노폐물을 없애줍니다 하는 스크럽 제재들에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치약, 칫솔, 그리고 샤워젤, 샤워젤에 있는 통, 바디워시 통, 세탁 세제를 통해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요새 옷 섬유들 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합성 섬유들로 사용되는 것들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그 합성 섬유들이 세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깎여 나가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할 때 사용하는 타이어도 마모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방출되고, 너무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우리는 마이크로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크기 정도는 먹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질병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연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아마 추가가 될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요,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폐를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면 폐의 섬모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면적을 넓게 가져서 호흡의 순환을 여과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데에 자꾸 끼어들어가게 되면 기능을 저하시키는 단순한 생각부터 위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서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장에서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고서 사망한다거나 영향을 받는다거나, 정상적인 호르몬 방출들에 영향을 줘가지고 호르몬 축을 깨트리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나노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DNA 크기, 그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그 크기들이 여기저기 침투할 수 있다 보니까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환이나 난소 같은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면역 체계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의 일부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면역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정 크기 이상으로 누적이 됐을 때 알레르기성 물질로 인식을 한다거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킨다거나 감염에 대해서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론 플라스틱은 몸에서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나 커피를 많이 마셔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을 시키면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몸에서는 마이크로파지라 그래서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먹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배출시키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큰 미세 플라스틱들은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드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과도하게 먹는 건 피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크기가 작은 나노 플라스틱들은 DNA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폐, 뇌, 태반, 모유 같은 데도 섞여 들어갈 수 있고 정자에도 섞여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 방법이 특별히 딱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최대한 좀 덜 흡수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먹어도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플라스틱 성분이 좀 적은 걸 사용하는 게 좋겠죠. PE나 PP 같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것들이 덜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가능한 한 플라스틱 포장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운전 시에 연비운전을 하면서 타이어의 마모를 줄이는 것도 플라스틱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이왕이면 분리수거를 잘 해서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이 될 수 있게 혹은 하다못해 태워서 사용할 수 있게라도 하는 것들이 그래도 환경오염적이나 내가 덜 섭취하게 하는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은 식기 그리고 물통입니다. 집에서도 의외로 아이들 식기로 플라스틱 쓰는 경우 많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장기간 사용했을수록 바로바로 좀 처분하는 게 좋고요. 플라스틱 도마 같은 것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마로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자잘하게 잘라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플라스틱 도마를 쓸 필요 없겠죠. 또 플라스틱 빨대 재활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는 스푼 같은 거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뒀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쓰지 않는 게 좋겠죠. 특히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 가능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시면 환경보호에도 좋고 내가 미세 플라스틱을 덜 섭취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빨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종이 빨대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코팅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코팅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사용하시는 거 줄이면 훨씬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데 좋은 음식, 좋은 방법은 명확하게 알려진 것들은 없습니다. 옛날에 돼지고기 먹으면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배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도 몸에선 이물질로 인식해서 배출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일이나 채소, 통, 곡물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해서 섬유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면 상대적으로 흡착시켜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십자화과 채소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콜리플라워, 십자화과 채소에는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에서 일어나는 주요 해독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물에 용해되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요크르트라든가 전통 발효 음식들인 김치라든가 된장 같은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피할 방법이 없으면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좀 덜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아무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배출에 용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두 잔 정도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